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사무엘상 22장. 사울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불러 모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와 용맹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싸움에 능하고 어딜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강인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반면에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의지할 데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 할 가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에게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팔복이 생각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몹시 가난해졌을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매 순간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마음이 심히 절박하고 간절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듯이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깨어있을 때 주님과 가장 친밀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끊임없이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에 굴복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의 터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용광로가 활화산이 되어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마구마구 분출되어 나오기까지 오늘도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